오늘은 2023년 9월 9일 바라던 드론 13차 첫 지방 정모입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정모를 해서 한 차로 같이 가기로 했다. 숙소를 펜션으로 잡을지 모텔로 잡을지. 저도 한번 펜션으로 고민을 잡아오면 했어요. 그 고기 한번 구워 먹으면서 진짜 라이브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펜션 멀리 가기에 1박 2일로 계획을 잡았다. 오늘의 바라던 팀은 칸초 문신 미르네 가게성이다. 다 넣었어요? 촬영하는 사람들이라 짐이 많다. 에이 안 다치잖아. 뭐 먹을 거를 잔뜩 사왔어. 아니 산 거냐? 아까 여기서 산 거예요. 바란에 편의점에서 샀다고 한다. 고맙다. 오, 네명다탄 거는 처음이네. 칸초 문신님 차를 타고 이동하기로 했다. 오늘 여행의 시작은 설렌다. 이 설레는 마음이 그리워서 다시 여행을 하는 것 같다. 강원도까지 약 3시간을 운전해서 갔다. 와, 뜨거워. 여행의 즐거움 중 최고라면 운전하면서 먹는 간식이다. 토스트! 아니, 토스트! 전안 먹어요. 왜? 강제로 먹이는 바라다. 먹어요. 나눠 먹게. 햄치즈 이러니 살이 찌지. 안녕하세요. 같은 음식도 어디에서 먹느냐에 따라 맛이 다르다. 밥에서 먹나요? 이건 뭐 어떻게 먹고 갈까요? 어떻게 되나? 저기 먹고 가죠. 여기. 차에서 먹는 거보다 여기서 먹고 가죠. 금방 먹을 텐데 뭐. 칸초 문신님의 마음을 읽었다. 차에서 먹으면 안 돼. 날씨 좋은 가을날이라 손님들이 참 많았다. 주인의 디포입니다. 이번에는 바라가 운전을 한다. 다음에 십시오. 오케이. 간다. 가겠습니다. 도착 예상 시간이 늘어나는 경험을 할수 있다. 그냥 가면 돼? 영월의 풍경은 아름다웠다. 한반도 지형 주차장에 도착을 했다. 아이고야, 왔습니다. 얼마나 걸려요, 가는데? 한 30분? 아, 30분이요? 예. 어우, 제법 걸리네. 광호님은 전망대에 벌써 다녀오셨다. 예, 이거 액션포요. 2시 40분에 도착을 했는데 다들 미리 오신다. 모임 시간은 오후 5시부터 일몰까지다. 주차장에서 전망대까지 가는 길은 힘들지 않다. 펌웨어 업데이트. 그래가지고 펌웨어. 약간의 경사와 평지로 되어 있는 길이다. 마다 퇴근해. 누가 봐도 못하죠. 즐겁게 대화하면서 가면 약 15분 걸린다. 슬프게 대화하면 50분 걸린다. 한반도 지형 전망대에 도착을 했다. 그러니까 여기군요. 생각보다 금방이야. 안녕하세요. 와. 지형 전망대는 인기가 많았다. 하지만 좁은 전망대에 다른 볼 것이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왔지만 금방 돌아갔다. 드론을 이용해 멋진 풍경을 담았다. 문제는 정모 2시간 전인데, 나중엔 뭐하지? 드론 장비들을 들고 이동하는 일이 있어 백팩이 유리하다.
커스텀 드론 유저는 가지고 다니는 것들이 많다. 어머, 귀여운 피코다. 10분 해볼게. 위험하면 바로 끌게. 피코, 누가 조용하다고 있어. 어느 순간 날렸는데 갑자기 인식된다. 지금 아이디가 정욱내화 할 때고. 아, 정욱내화 아이디가. 그 아이디가 어떻게 되죠? 아, 제시카요. 네. 제시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이디가 어떻게 되죠? 또 이름도 적어야 되니까 영상. 다 준비됐어요? 못 올리시면 됩니다. 와, 천사들. 이거 봐, 손님 수박이야. 강원도 영월군에 있는 한반도 지형 전망대에 갔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한반도 지형은 정말 멋있었어요. 아름다운 일몰까지 보고 오신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It's not the way you touch my hand and smile. I love you, cause I want to. 한잔 합시다. 짠. 저한테 와주셔야 돼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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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 전 그 술 정 먹. 아토피 이거 사고 싶은. 어. 그럼 사실. 고기 잘 굽는 고기 잘
바라던 드론 정기 모임이 끝났다. 여행도 같이 하고 이제는 정말 친해진 느낌이다. 이렇게 또 한 번의 추억이 쌓여간다. 유튜브에서 모임까지 조금 엉뚱해 보여도 보기는 좋다. 모임이 즐거울 수 있는 것은 모두의 노력 덕분이다. 고맙다, 우리 애랑 놀아주어서. 4시간, 또 가는데 또 3시간이면 중간에 텀도 솔직히 많이 없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